오늘은 어린이집에 첫 출근하는 날이랍니다.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장 PD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선생님들 출근 시간은 원래 8시 반이지만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에 한 시간 일찍 왔습니다. 아침 차량비. 과연 오늘 하루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선생님 저희 준비해 온 것 좀 입어보세요. 어떻게? 유아틱하네요. 유아틱해요? 그럼 앞에 저기 해야지. 앞치마는 아이들이 잡아당길 수 있기 때문에 끈보다는 단추가 달린 것으로 입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도 힘껏 묶는데요. 네. 아침 차량도 사세요. 운매문세를 거치자마자 통학버스로 등원한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장피드 버스에 오릅니다. 아이들이 기다린 집으로 출발. 오랫동안 통학버스를 운전한 기사님도 만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2년 동안에 결석 한 번도 안 했어요. 아프시거나 좀 쉬고 싶으신 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아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가 안 움직이면은 우리 걔들 못 가니까. 단 한 번도 운전대를 놓은 적이 없다는 기사님.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22년간 사명감으로 일해왔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집 선생님. 그런데 아이들을 모두 태운 뒤 역방향으로 앉으시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아까 아이들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한눈에. 네, 제가 앞으로 앉으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이들. 앉은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을 보고 앉아야 마음이 편하다는 선생님입니다. 열댓 명의 아이들이 버스에 오르내릴 때마다 선생님은 일일이 손을 잡아줍니다. 몇 명이 탔는지 누가 탔는지 이름까지 불러가며 확인을 하는 것이 버스 통학의 마지막 절차입니다.